감사합니다. 라미님 고맙습니다. 치킨. 라미님도 오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송이 즐거우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지합창단 날입니다. 성지합창단 오늘 도전곡은 허강님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예요. 여러분들 이 노래 노래방 애창곡으로도 굉장히 또 예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고 해서 이 노래로 이제 정열을 받고요. 정확한 성지합창단 시간 시작 시간은 12시 20분 정도 예 그때 시작을 하는 걸로 허겄습니다. 저 어제 토크온에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냥 무반주로 한 소절씩 부른 거 왜 이렇게 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방송 다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고 있을 것 같은 시간에 어떤 새끼가 스멀스멀 기어들어와가지고 아 이때쯤이면 코트 자고 있겠지? 오케이 악플 달아야지. 장문으로 존나게 있는 말 없는 말 막 지어내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막 잘못했던 거 막 끄집어와가지고 적재적소에 써가면서 그렇게 사람 깎아내리는 짓을 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상시 댓글 확인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좀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괜찮던데요? 예. 어제 요건 나를 좀 지렸다. 예. 거기 어디 나오죠? 많이 왔더라고요. 이 영상 보고 득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니까. 네. 보고 많이들 놀라셨나봐. 네. 발성을 또 배워갈 수 있는. 뭐 무반주로 한번 불러도 다른데 자꾸 박효신 뭐 있어요 지금. 추웠던 기억만 오 쉬가 어때요? 그 그리운 마음만 아 추웠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아 어디 나오는 거야 김현우 모바일로 볼 때는 더럽게 잘 나오더니 여기 있다 고기 좀 좁아서 나처럼 나처럼 울고 싶은지 홀리 fucking shit. 곱창 파워. 어제 곱창 때문이었을라나? 아, 잠을 너무 오래 잤어요. 짜증나 죽겠네요. 원래 어제 방송하고 항상 단톡에다가 항상 매일같이 옛날에 그 커뮤니티에 떠돌던 밈 레온고? 레온고? 그거처럼 방종하자마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딱 말할게. 탈사람 그냥 단독에 탈사람만 검색해봐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탈사람. 자 맞죠? 6시 30분경 예. 탈사람으로만 해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뭐야? 아 씨발 틀리세요? 프릭샷 아 씨발 멈췄다 족병신 씨발 프로그램 개병 진짜 프릭샷은 진짜 무겁게 만들었다. 아니 방송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을까? 어? 바탕화면 캡처하는 걸로 이렇게 렉이 먹어서야 되겠어? 고사양이고 저사양이고 아무 의미 없어.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뽑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니까. 아 켜졌구나 방송.
켜졌습니다. 프리샷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프로그램. 마다카카. 아, 라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탈사람으로만 검색해도 탈사람 없죠? 시발 보이죠? 예. 탈사람 6시 37분 딱 어저께 그리고 그 위로 탈사람 방종했다 시발 딱 말할게 탈사람 탈사람 없어서 자죠? 예. 항상 탈사람으로 검색하면은 제가 뜹니다. 아유 잘 잤다 헤헤 이제 나가야지 탈사람 대답 탈사람 대답 씨벌놈들아 대답 미쳤죠 드가지 예 항상 탈사람 탈사람 항상 이런식 아이고 우리 푸근이님 고맙습니다 우리 푸근이님 300개 감사합니다 네. 아 뷰지색 이렇게 한 거요 그거는 이제 용어죠 용어 뭐냐면은 상남자들이 없어요 상남자들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들 동네에서 결계 쳐놓은 것 마냥 여기가 인천이야 그럼 인천의 오른쪽에 이제 김포가 있죠 김포 옆에 서울이 있죠 인천을 예시로 들면은 인천 정중앙 인천의 서쪽 끝에 월미도 인천 동쪽 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디 뭐 부평? 이런 데로 이제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인천을 감싸고 그 뒤에 이제 김포까지만 나가고 결계 쳐놓은 것 마냥 그 외로 안 벗어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크는 다 비싸고 좋은 거 막 몇천만 원짜리 막 타고 그러는데 멀리 안 나가 가까운 데 그냥 카페나 다니고 깔짝깔짝 커피나 마실 줄 알지 상남자 새끼들이 없어요 상남자 새끼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멀리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km에서 400km 정도는 타줘야 상남자 소리를 듣는데 저희 방 새끼들은 하남자 예 그냥 소추 어저비 하남자 새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탈사람 해도 모이지를 않아요 하남자 그 잡채들이에요 예. 예전에야 새아같이 저 이제 애착인형들 있잖아요 맨날 이제 같이 바이크 탈 때 이제 데리고 다니던 친구들 그런 애착인형들이 이제 막 제주도 가고 막 이제 생업 때문에 다른 뭐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그럴 때가 되면은 이제 같이 못하니까 그때는 좋았죠 오히려 포천에서 막 여기까지 막 100km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바이크 타자고 연락하면 일어나가지고 예 형님 나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타고 그랬죠 예 세아가 상남자예요 물어보니까 얘가 원래는 저 진짜 비싼 혼다 바이크 뭐 4천만원 가까이 되는 그거 살려고 지금 일 개빡세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목표가 바뀌었대요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대요 그냥 그 슈퍼커브 막 이런 거 조그만 걸로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죠 뭐 정신 나갔냐고 근데 그게 자기 로망이래요 인생 한번 살 거 바이크 타고 세계일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거를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나누고 하다가 좀 그런 쪽으로 빠졌나 봐 내 입장에서는 병신 같지 그냥 예. 나중에 나이 먹고 해도 충분할 것인데 지금 한창 일하고 한창 돈 벌어야 될 텐데
슈퍼컵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바이크 잘 모르셔도. 근데 그거 타고 세계 일주 하겠대. 미친놈. 인사 박수입니다 형님. 아 우리 나이젤이 또 100개를 나이젤 어서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보고 철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철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얘기했어요. 그 정신 차리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새끼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여자들도 세계 일주 하는데 저라고 못 하겠습니까? 새한땅 말할게. 담당 일진이 와야 된다. 저 새끼 죽여줘. 이랬는데 이제 뭐. 다 말리죠. 미쳤다. 하지 마라. 네. 이래요. 에베베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이 지랄하고. 욕을 너무 많이 한다 애들이. 그만 공개할게요. 진짜 미친놈이야. 맞아 맞아. 코스프레 하는 거야, 애들이. 예, 나는 근데 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일배를 한다. 그건 형들 입장이고 나도 저 나이라면 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자. 주변 사람들이 일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솔직히 일배하고 이런 거는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없지 않아? 동생 아니면? 친동생이나 사촌동생이나 이런 정말 핏줄 아니면은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대놓고 주변에서 그 지랄 하면은 그냥 쓴웃음만 짓는 게 보통 사람들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주변 사람들이 일배를 한다? 그냥 쓴웃음 짓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마는 거야. 나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실제 일배를 하건 일배 코스프레를 하건 뭔 말인지 알죠? 아니 근데 애들이 그냥 그런 그 그냥 커뮤니티에 퍼진 알바노도 어떻게 보면 일배 용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끝에 노자로 이제 빠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밈이잖아. 쟤네들 쉴드 칠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뭐 노짱이니 뭐니 약간 완전 일배성 말투 뭔지 알죠? 노짱 운지한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를 쓰는 사람은 단 한 명이고요. 단 한 명이고 걔는 뭐 맨날 운지하러 간다 그러고 그런 애는 있는데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거기다 대놓고 내가 뭐 야 너 그런 말 쓰면 안 돼 이런 말을 누가 해. 다 성인인데. 한 명 빼고는 다 그냥 약간 코스프레 정도? 서로 일배라고 막 프레임 씌우고 막 장난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진짜로 막 일베 사상에 갇혀갖고 막 일베 게시물 같은 거를 막 URL 링크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갑분싸 일어나게 하는 행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저렇게 방 안에서 저렇게 노는 거를 가지고 내가 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 나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만 안 하고 나만 그 사상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어. 코맹앵이 블랙 할게요. 예, 그리고 깔깔 다 쳐갖고 나이 먹었다고 지성인인 척 폰 미쳤노 개자식. 저 위에 저 새끼도 블랙 할게요. 두 명 블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꺼져 개버러지 새끼들아. 콩국수 먹었나요? 오늘도 역시 콩국수 먹었습니다. 지금 콩국수를 5일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콩국수를 먹고 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콩국수 개꿀. 예. 단일 메뉴는 시키면 안 돼서 콩국수랑 저 뭐냐 무슨 밥? 그 잡탕밥? 그거 이렇게 시켜서 먹었어요. 낮에 일어나서. 콩국수 소금 우와 설탕? 아무것도 안 넣는 쪽. 그냥 콩국. 아무것도. 왜냐면 밀가루 자체가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밀가루 면 자체가 조금 단맛이 나요. 제가 좀 미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약간 예민한 편이라서 간이 센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도 저는 컵라면 먹을 때도 한 0.5cm, 1cm 정도 물을 좀 더 위에다 놓고 먹어요. 왜냐면은 너무 짜고 너무 맵고 너무 달고,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게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게 보면은. 근데 일본은 더 심하더만. 제 입맛은 되게 슴슴한 걸 좋아해서 항상.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냉면도 함흥냉면보다 저 평양냉면 엄청 좋아하죠. 500개 쏘면은 카페 강태 풀어줄 수 있냐고. 300개 더 보태갖고 그냥 800개 쏘시죠. 예. 800개. 카페가 됐건 방송이 됐건 블랙을 푼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합의점이 800개입니다. 어제 한 분 돌아오셨죠, 콩수아님. 솔직히 콩수아님 블랙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분위기가 콩수아님도 쳐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A, B, C, D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진짜 내 방송 오래 봤고 그렇게 평소에 나쁜 채팅을 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레이더망에 걸린 거죠, A, B, C, D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누구 하나 편애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그때 내가 쳐내버렸어요. 맞아. 다 같이 짠 것처럼 마치 그런 채팅을 쳐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바람에. 요즘 블랙 많이 나오네. 블랙은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저 좀 조용히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계속 또 가래가 또 문제가 생기네요. 저는 그 열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블랙 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재정권에서 뭐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뭐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이고 그런 사람들이 열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방송에서 블랙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열사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자꾸 열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 바꾸면 한차자예요. 좀 늘죠 근데. 네네. 아 방제도 좀 바꿔놓고요. 성지합 창단을 12시 20분에 한다고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뭐랄까 그 열사? 그 표현이 되게 저열한 표현 같아요.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을 뭔가 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어 같아. 열사라는 표현이. 열사는 절대 그게 아니죠. 아, 목. 아, 진짜 짜증난다. 말할 때 이렇게 뭔가 답답하네. 가래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거대 권력에 앞선 뭐 맞서 싸우는 것 마냥 희한한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뭐 열사라는 표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열사가 아니라 그냥 좀비 새끼죠. 네. 아 냉장고요. 지금 소리 안 나죠? 네, 냉장고 고쳐졌어요. 냉장고가 무슨 문제였냐면 한 요 며칠 동안 냉장고에서 막 소리 나고 냉방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보통 컴프레셔 문제인데 냉장고에서 가장 잘 고장 나는 부위가 거기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랄프가. 그래서 그 냉장고 밑에 쪽에 바닥 쪽에 그 저 뭐죠? 먼지 걸음망? 예 네,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먼지 쌓일 게 있었나? 근데 어쨌건 모든 그런 모터가 있는 기기들은 흡기와 배기가 있기 때문에 열을 빼줘야 되는 그런 구조라서 이제 들어가는 그 흡기에 자꾸 먼지가 이제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걸음망에 의해서 쌓인 거겠죠? 그러면 이제 컴프레셔 모터가 돌아갈 때 열 배출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냉각 기능이 제대로 다 작동하지 못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먼지 청소를 한번 싹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노니까 냉장고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요. 설마 껐나요? 네. 아, 그럼 문제는 계속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하나도 안 고쳐졌답니다. 네. 네. 냉각이 잘 안 네네. 저는 고쳐진 줄 알았어요. 근데 방송할 때 그리고 에어컨... 냉동실에 너무 들어있는 게 많아서 컴프레셔를 막아서 냉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없는 개꿀팁입니다. 아, 그건 아니래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AS를 하루 일찍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AS를 늦게 부른 랄프 잘못이죠. 아니요 그날 맞아요. 이게 뭐 냉장고 고장난 이게 문제래. 응? 항상 그거 좀 늦게 온대요. 당일 그런 게 안 된대요. 당일 AS가 안 된다? 네. 하지만 랄프씨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랄프씨가 목요일날 증상이 처음으로 발견된 목요일날 AS를 불렀으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금요일날 AS를 부르는 게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요? 바로 목요일입니다. 제가 전날에 얘기했었죠. AS 보내라고, AS 부르라고 꼭. 근데 그 말이 장난인 줄 알았답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이 말은 진짜 맞아. 왜냐면 목요일날 AS를 불렀으면 어쨌건 주말을 지나서 온다고 할지라도 월요일날 왔겠죠.
금요일 날 부르게 된다면 AS가 월요일 날 올게 화요일로 밀리겠죠. 간단한 상식 아닙니까? 출장비? 예, 2만원 나오고 AS는 무상으로 될 겁니다. AS는 무상인데 출장비는 받아먹는 시스템. 예. 이게 과연 정말 100% 무상 서비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컴프레셔 같은 거 가는데 막 40만원 든대요. 아 진짜? 네. 그만큼 자기네들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LG에서는 컴프레셔 냉장고에서 가장 고장이 잘 나는 부위, 예, 컴프레셔 AS 무상을 10년을 보증을 했다. 이건 LG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고장이 나버렸어요. 어떡할 겁니까 LG? 뒤에 예. 뜯었는데 약간 컴프레셔 밑에 쪽에 약간 녹아 있더라고요. 약간 휘어 있어요. 분명 이사 오면서 약간 좀 아 됐을 거라. 이사 오면서 냉장고를 빠게 먹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밑에 철판이 조금 휘어 있더라고요. 밑에 철판이 좀 휘어 있었다. 예, 그래서 AS가 뭐야 이사 센터는 아무데서나 부르면 안 돼요. 진짜. 출석. 차를 한 잔 줘라. 와 나 환장해 버리겠다. 목이 진짜 막 이 목젖을. 정말 찢어버리고 싶다. 우리 재윤짱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이 추천하는 이사업체는 어딥니까? 그냥 좀 돈을 좀 몇십만 원 더 주더라도 예 이름 없는 데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이름 있는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보험도 제대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저 그리고 여기 이사 오면서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여기 이사 오면서 그 랄프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20만원 세배 갔죠? 의자. 그리고 컴퓨터 의자 세배 갔죠? 또 피해가 뭐 있었지? 옷도 가져갔지 그 새끼들. 가디건이나? 제 가디건. 아 가디건 세배 갔죠. 그 새끼들 아직도 못 잡았잖아. 그리고 그거 그 업체 인터넷에 쳐보니까 없어졌잖아. 그 업체가 없어졌어. 내가 하도 방송에서 그 방송 켜놓고 저격질을 해대니까 업체 이름을 지워버렸더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 그리고 이사 업체 치면은 나올 거예요. 나중에 볼 거 없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싼 비용으로 해준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자 세배 같지, 돈 세배 같지, 도둑 새끼들이에요, 도둑 새끼들. 아마 내가 봤을 때 범죄자 새끼들이 할 것 같은데, 그거? 뭐, 이제 이력서 같은 거 막 넣고 할 때도 범죄 이력이 있거나 그래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그 해당 업체에 취직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예, 그 업체에 있는 새끼들이 약간 그 깜빵 갔다 온 새끼들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막 물건도 엄청 험하게 다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냉장고는 보통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쵸? 심지어 바퀴도 있어요. 예, 심지어 냉장고에 바퀴도 달려있는데 아주 족같이 했다는 거죠. 아무리 이사를 제가 6월달에 했다고 할지라도 날도 덥고 좀 그런 날씨였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언정 이사를 족같이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한 7-80만원 피해본 것 같은데? 맞지? 차라리 그렇게 내 물건들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거에 흠집나고 그럴 바에는 제대로 된 그 이사 업체 서비스를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뭐죠? 그 용달? 용달 불러가지고 아저씨 한 명 더 이제 인력을 추가하면은 거기에 드는 추가 비용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느니 견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사 한번 하는데 40만원 50만원 아끼지 말고 그냥 펑펑 쓰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놔달라는 곳에 놔주고 거기다가 몇만원 뭐 20만원 좀 더 추가하면은 거기서 이제 견적을 짜가지고
이제 입주 청소까지 맞춰놓고 내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손 하나 꼼짝하지 않고 이사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그런 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짐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내가 더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사를 어렸을 때부터 존나 많이 했어요. 이사에 이골이 나버린 사람이야. 예. 목포, 익산, 군산, 전주, 서울, 김포, 인천, 그리고 인천에서 쭉 10년 넘게 지금 눌러 살고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이사 업체 제대로 된 곳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끼자 아끼자 이런 마인드 때문에. 그게 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개판인 그런 이사 서비스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세탁기도 망가뜨려 놓고 좀 비싼 가전제품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기왕이면은 이사 비용은 여러분들은 절대 아끼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 예,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뭐 이제 이사 가야 된다, 이사 비용 뭐 할 때 차라리 메이저 업체에서 하라고 꼭 여러분들이 기를 써서 내가 돈 보탤 테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이사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냉장고. 저거 사실 제가 뭐 험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저기다가 뭐 끼케야 뭐 음료수 좀 넣어놓고 그렇게 막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냉장고 하나로도 남자 둘이서 살 때 충분한 용량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 밑에 랄프가 밑에 쪽에 봤는데 찌그러져 있고 막 컴프레셔 고장나 있다고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겠습니까? 이사업체 이 씨발놈들이 X같이 한 거예요. 지들 물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이상 테이프 같은 게 녹아가지고 밑에 바닥에 눌러붙어 있더라고요. 컴프레셔 밑에. 아무튼 여러분들 이사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들도 부르지 마세요, 이사할 때. 예. 괜히 지인들 썼다가 지인이 이렇게 물건 옮기고 하다가 깨지거나 흠집 나거나 그래봐요, 아끼는 물건에. 예. 무조건 힘 잘 쓰는 아저씨들로 구성돼 있고 그 안에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고 그런 업체를 고르시길 바랄게요. 어디라고 나도 추천은 못 해드리겠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야, 오늘 너무 방송을 늦게 켰나? 왜 20분도 20분 7분 남은 상황에서 40분쯤에 켰어. 40분쯤에 켰구나. 그럼 30분에 시작을 하자고. 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쪽지 왔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받고 이제 특정 시청자를 강퇴하는 그런 컨텐츠는 증오성 컨텐츠이므로 하지 말래요.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쪽지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당 BJ님께서 7월 1일 방송 중 유저가 강태풍은 없냐는 질문을 하자 별풍선 300개의 강태풍을 만들어주겠다는 발언과 301개 선물시에는 강태풍 실드가 된다는 별풍선을 선물하여 특정 유저를 지목해서 강제퇴장을 하는 것은 강제퇴장 대상 유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BJ의 권한을 악용하는 행위이며 부적절한 후원 유도 행위이므로 추후 방송 중 강태풍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저는 저거,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그거를 되게 하고 싶어 했고 뭔가 의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풍선을 받고 해당 시청자를 강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보기 싫은 시청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풍선을 싸가지고 강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저런 이제 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근데 저게 맞는 얘기다라고 하신다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방송 운영한 제 입장에서는 뭐 진짜 꼴보기 싫은 시청자가 있어서 저 새끼 골탕 먹이고 싶다. 그럼 강퇴할 수 있어야겠죠. 예, BJ에게 부탁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근데 어쨌건 저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4만 개를 쏘고 다 나가 하면 방폭할 거냐고요?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아, 코트야, 4만 개는 좀 그래. 코트야, 오늘 방송 즐거웠다. 내일 보자 하고 일찍 마무리 짓는 거죠. 예, 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가래가 많이 끄네 아직도. 그리고 오늘 성잡창단하고 먹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컨텐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천만 갔네. 와, 미쳤다. 근데 나는 죽어도 안 볼 거임. 왜냐, 청개구리 심보 뭐 이렇게 방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아는 맛, 아는 맛이고 그냥 그렇다. 나오면 그때 보세요. 너무 아는 맛. 볼 영화가 워낙 많이 없었는데, 근데 저는 알짜배기 영화만 골라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존윅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그래도 뭐 로튼토마토 점수라든지 해외 평점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존윅은 잘 뽑힌 영화라 그러더라고요. 제 취향이 안 맞은 것일 뿐이지 내 취향이 안 맞는다고 나쁜 영화라고 선동할 필요는 없고요. 내랑 취향이 안 맞았다, 그냥 그뿐인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던 게 바로 가오길3였죠 가오길3는 너무 재밌게 봤었고, 아바타보다도 정말 재밌게 봤었다. 그러니까 진짜 근본작만 딱 골라가지고 영화관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화관을 가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영화를 보진 않아요. 관심 있는 영화가 생기면 그 영화를 보러 직접 발길을 극장으로 돌리는 것, 그게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영화관 가는 그 비용이 좀 비싸져가지고 더 그렇게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때, 당시에는 아침에 우리 조조로 막 5,000원에 영화 볼던 그런 시절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작품이 나오면은 그거를 보러 정말 극장으로 가는 그게, 예, 후회가 없는 것이다. 별로 관심도 없었던 작품을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 돈이 안 아깝네. 근데 관심도 별로 없었던 작품인데 시간 때우려고 그냥 영화를 봤어. 근데 영화가 그닥 재미도 없고 별로였어. 오히려 너무 노잼이었어. 그럼 그때 이제 열받는 거지.
아 벌써 20분이군요 자 성지합창단 30분에 시작하겠다 제가 좀 방송을 좀 늦게 켰어요 예 뭐 10분 좀 늦어진다 그래도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도 안내드려놨습니다 자 디스코드에 지금 들어가서 계신 분들도 음질 설정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고 상단 탭에 안 보면 뒤짐이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음질 세팅하는 방법이 전부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분들은 웬만하면은 참여 안 하시는 걸 그냥 예 권유 드릴게요 왜냐면 모바일은 결국은 음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전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예. 오늘 역대급으로 가래가 끓어가지고 말을 조용하게 하지 않으면 또 가래가 막 올라올 것 같아갖고 막 킁킁거릴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성재합 창단하고 오늘 또 컨텐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 영상 보셨죠 되게 진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평소 코트 방송 같지 않은 느낌으로 뭔가 진짜 자동차 리뷰 유튜버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 영상도 고퀄에다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KTM입니다 KTM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는 사실 저번에 이제 올라왔던 영상 BMW 1250 GS 어드벤처 모델을 타고 있었죠 근데 걔가 제가 지금 이제 작년 2022년 2월 22일 날 뽑아가지고 지금 오늘 영상 촬영한 날짜가 2023년 6월 28일인데 한 1년 4개월 정도 타고 키로수가 31,800 예, 거의 32,000km를 탔어요 이 정도면은 무지막지하게 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바창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왜 왔냐 제가 바이크를 하나 더 질렀습니다 박스를 내렸어요 윤태현이 보이시죠 예.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조태구알 제가 구매한 모델이 1290 슈퍼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또 예 실수를 했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GS 타... 요 택시가 그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목 아파 나왔다 가래 아 이 새끼 이거 나온다 가래 나온다 예 할 때에 비해서 확실히 예 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이 공간에 예 동차선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티한 느낌이 좀 미안합니다 확실히 드네요 확실히 제가 좀 무겁고 큰 멀티류 바이크들을 탔다 보니까 고속 투어로는 사실 처음 접해보게 되는 장르인데요 이야 나가는 속도가 정말 치고 나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퀵시프트도 사실 이제 GS를 탈 때는 조금 뻑뻑 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박스 까는 모습 네, 네 저는 이제 또 시승을 마치고 말이죠 신차를 내리는 라이더분들에게는 가장 환희에 차오르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박스 개봉식이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이 슈퍼듀프 12 아 저는 도로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나 찍은 거 있던데 어딨노? 여기 나오네 도로에서 보면 이런 느낌 바이크가 이제 빠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윌리를 많이 해요 탄 모습은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어울리죠? 이쁘죠? 앞바퀴 드는 윌리 근데 최근에 또 어떤 그런 좀 윌리 사고가 또 있었죠 바이크가 불에 타는 근데 저는 이제 윌리는 할 생각은 없지만 보통 이제 바이크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 슈퍼듀크 1290 GT의 자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GS만 1년 4개월 타고 지금 31,800km 정도를 탔기 때문에 얘는 또 얼마나 빠르게 키로수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GS 사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야. 아. 아, 너무 이쁩니다. 이게 진짜.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까 시승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탈 때 정말 그 수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놀러 갔을 때라든지 투어를 갔을 때 수납 공간이 없으면 이제 가방을 보통 메고 가거나 그러는데 바이크를 타고 장시간 타다 보면은 이제 정말 이 백팩을 메도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스가 사이드 박스가 또 체결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에 타는 애는 이제 그냥 근두운 타듯이 굴렁굴렁굴렁 정말 서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과속방지턱 여러분들 차로 140으로 과속방지턱 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붕 떠갖고 그냥 털커덕 하면서 그냥 밑에 씹창나요. 그죠? 예. 네, 근데 그냥 걔는 워낙 시트고도 높고 그래가지고 굴렁굴렁굴렁 이렇게 가는 느낌이고 엄청 편해요. 근데 얘는 그냥 바닥에 붙어갖고 마치 무슨 신칸센 열차 마냥 그냥 접지력이 미쳤어 그냥. 그리고 가볍고 예. 네, 엄청 가벼워.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탔어요. 원래 타던 거는 아직 안 팔았는데요. 지금 3천만 원에 뽐뿌가 왔어요. 지금 누가 이제 얘기를 하셔갖고 3천만 원에 사겠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요? 댓글에요? 두 사람 댓글 답글 남겼던데요? 뭐라고? 구랍니다 형님 이렇게. 아 정말? 형님 연락 새끼. 주세요라고 답글 남기셨는데 그 밑에 다 댓글로 구란데요 형님이라고. 예. 정말이야? 예예. 예. 어떤 새끼지? 어떤 싸가지 없는 자식이지? 그 조닉 부사님 맞으시죠? 있어봐. 삼촌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F 하시고. 형님 전에 타시던 거 삼촌에 인수 받으실 수 있나요? 연락 주세요. 뻥인데요. 야 이 씨발 새끼야. 아 유튜브라 참아 욕도 못 하겠고. 싸가지 없는 새끼. 누가 삼천에 사냐 그러는데 애초에 3670에 샀는데요. 거기다가 머플러 가격 210만원 플러스 데칼 80만원 거기다가 기타 들어간 개조 품목 비용 화면은 거진 4천인데요? 근데 지금 시세가 안 그래도 아 내가 이제 GT 타면은 GS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둘 다 운용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일단 GT가 내일 모레 출고가 되니까 출고되면 한번 타보고 괜찮으면 GT로 계속 가고 아니면은 GS랑 같이 운용을 하자. 근데 사실 10km만 그 주행을 해봤는데도 존나 좋았어요. 그냥 바닥에 붙어가는 그 재미와 자전거에다가 마치 무슨 제트 엔진 달아놓은 것 같아요. 존나 가벼워가지고 와 이렇게 다루기 쉽고 이렇게 날렵하고 이렇게 잘 치고 나가다니 너무 재밌다 이거 존나 재밌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GS를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시세가 2,900만원 정도예요. 예, 2,900만원 정도라서 누가 100만원 더 얹어갖고 나한테 살려고 한 줄 알았죠. 시세 알아본 줄 알았죠. 예, 그걸 100만원 더 주려고 그러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네. 백신 찔린 광우님 병신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죽으세요. 지금 1500에 올려놓으면요 저 방송 못해요. 문자 존나 올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죽을게요 라고 하잖아요. 네. 금액이 반토막이나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친 소리 하는 거지. 감가 처맞기 싫어갖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제 30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성지합 창단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씨 준비 좀 해주시고요. 나 커피 한 잔만 더 주라. 다 드셨네요? 가서 사와야 시럽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살 것도 아니 아 나 안 팔아 안 팔을 테니까 닥치세요. 예 아까 그냥 닥치세요 여러분. 드글제 감사합니다. 후 두간장 후근님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비달님도 10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뒤에 태워야 되는데 GS 타고 싶겠어요? GT 타고 싶겠어요? GT는 타면 죽을 것 같은데 뒤에 탑박스도 없어가지고 등받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GS는 계속 가지고 갈게요. 예, 나중에 텐덤을 위해서. 여자는 차를 원한다.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차 탈 거면 저는 여자친구 안 사귈 거예요. 네. 바이크를 꼭 필시 타줘야 함. 성지합 창단 가져와 자리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아우 야 너무 쓰다 랄프야. 야 이거 용량 자체가 여기 안 맞는 건데 야 이거 완전 그냥 그거네. 랄프야. 아 자스민 티요? 어 존나 써. 몸에 좋은 겁니다. 이제. 아니 용량이 안 맞다니까 차가. 보통 이런 거 저기 했을 때는 어? 300ml 정도가 정량이야. 존나 쓰네. 새로 타올게요. 다른 걸로? 아니 뜨거운 물을 더 받아 거기다가. 향은 괜찮아.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써 죽겠네 아주 그냥. 예. 여잔데 남친 뒤에 타고 다니다 오토바이 매력에 빠졌습니다. 예 그런 경우 많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성분들 남자친구 따라서 타고 싶어갖고. 아 좋아요. 갑시다. 이어폰 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래 미리 듣기 가시겠습니다. 듣고 키고요.